자, 오늘도 시작해보자. 초등학교 때 소수는 작은 수를 말하고, 중학교 올라가서 소수는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소수라는 거는 기본 수로서, 이봐봐. 자연수 중에서, 1 여기 적고, 1, 자연수 중에서 약수를, 봐, 2부터 하는데 1은 무조건 소수가 아니야. 내가 정한 거 아니거든. 1은 무조건 소수도 아니고, 요리 봐봐.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그 다음에 2부터 보자. 2는, 봐봐. 약수가 1하고 2 있지. 그 약수 두 개밖에 없어. 그럼 소수야, 소수. 여기 봐봐, 여기. 1과 자기 자신. 그 다음에 3도 1로 나눠지고, 3으로 나눠지고, 다른 거안 되지? 그래서 이거 소수고. 5도 1로 나눠지고, 5로 나눠지고, 안 되지? 다른 건안 되잖아. 그래서 이건 소수 맞고, 봐봐. 1안 되고, 왜? 약속을 그렇게 했어. 그 다음에 2, 3, 4. 4 봐봐, 4. 4 약수가 1, 2, 4지? 근데 봐, 2, 2, 2 봐. 1과 자기 자신 빼고 다른 일등 1한 첨가물, 불순물이 있다. 불순물이 있으면 이게, 소수가 아니고, 합성수라 부른다. 합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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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이름 같이? 아니야. 합성수. 그 다음 6 보자. 6, 6, 6. 1, 6, 2, 3. 1. 그 다음에 자기 자신 빼고 2, 3으로 나눠지지. 이런 불순물로 나눠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합성수네. 자연수 상태는 이제 다시 한번 보자. 자연수 상태는, 자연수에는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약수가 한 개밖에 없는 1은 소수가 아니고, 약수가 두 개는 소수고, 약수가 두 개는 소수고, 약수가 1, 2, 4. 이렇게 두개 이상인 거. 아니지, 세개 이상이지. 두 개보다 많은 세개 이상부터 요런 불순물들이 있으면 그거는, 합성되어 있다. 섞여져 있다. 그래서 이런 걸 합성수라 부른다. 끝났다. 다음부터 문제 풀자.